2014년식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든 상품화를 마치고 저희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유리 역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흠집이 거의 없이 깔끔합니다. 자, 천정도 선루프를 지나서 천정 역시도 볼 튀거나 이런 흠집 등이 전혀 없고요. 뒷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랭크도 역시 깨끗한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위클래스의 트렁크. 트렁크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트렁크 외벽 이런 곳에 어떤 오염된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자, 트렁크 아래 스페어 타이어,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밖에 공구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가볼까요? 자, 벤츠 E클래스의 이 운전석 앞 도어의 모습입니다. 버튼류들도 뭐 까지면서 없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핸들, 스티어링 휠 역시도 아주 좋은 이런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운전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헤드레스트까지도. 자, 이 헤드레스트는 이쪽에 있는 이 전동 스위치를 이용해서 자, 전동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헤드레스트가 올라가죠. 물론 조수석 헤드레스트 역시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순정 하이패스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전에 한번 보여드린 만큼 어두워서 제가 밝을 때 상품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깔끔한 실내를 한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시보드도 자, 엄청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급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도 아주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를 비롯해서 시거잭 그리고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트는 이 모니터, 이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이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어 시프트 레버는 역시 컬럼식으로 핸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의 버튼류 이렇게 신품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요 스위치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뭐 USB 포트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뚜껑을 닫고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벤츠 E클래스의 자,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도 깔끔합니다. 블랙 컬러의 천정이, 천정, 블랙 컬러의 천정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트를 비롯해서, 자, 등받이, 헤드레스트 모두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바닥도 모든 상품화가 끝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깨끗합니다. 뭐, 신차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과장을 한다면 거의 신차급의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조수석 뒤 도어 트림도 깔끔하고요. 자, 뒤쪽 선반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벤츠 E200 CGI 모델의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모든 공정, 상품 공정이 끝난 만큼, 자, 신차 수준으로 저희가 물건을 만드는 거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전시장에 있는 신차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런 신차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뭐 차량 자체도 뭐 원래 이렇게 깨끗했던 데다가 별다르게 할 거 없습니다. 뭐 광택 내고 클리닝하고 뭐 이런 종류만 해서 이 정도의 상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건 없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좋은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성이 탁월한 2000cc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 요 ABS 모듈 옆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종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휠하우스를 지나서 이 차대가 이렇게 한 번 더 보강을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기본기가 탁월한 벤츠죠. 자, 냉각수 탱크이고요. 자, 아주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자, 벤츠의 엔진룸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본네트를 닫고, 자, 아주 신차 같은 이런 느낌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이 벤츠 차량에 대해서 뭐 하이브 문의도 좋고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 문의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울산 참호와 직통번호 위에 번호 있죠? 직통번호로 어떤 문의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